감독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시네바 출연해 주시고 감독님 작업실에. 아 제 작업실이에요. 영광입니다. 아 어, 키가 되게 크신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와 구경 조금만 해도 괜찮아. 어, 야 구경해, 구경해. 작업 여기 작업 이제 여기서도 하고. 아, 여기서 주무시고 저기 식탁에서도 하고. 아. 가끔 이제 에, 나름 깔끔하게. 이게 제가 팬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쓰는. 아 실제로 그 아 그, 메가폰 잡으실 때. 네, 영화 현장에서 쓰는. 그 농구 영화. 어 맞아요, 아, 맞아요. 했었다고 했었던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반가워요. 아 그러니까. 어 알아죠. 아니 요거 요거 그러니까, 다 아, 제가 엄선하는 사진인데. 알리처럼 날아서 저처럼 어. 무하마드 알리. 요거는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이라고 아, 봤어요. 예, 예. 옛날에 봤어요. 아, 잭슨. 아, 사무엘 잭슨. 미국 직구. 어, 요거는 아, 이제 아, 이제 어, 어 화영연아. 화영연아. 네, 어, 화영 어, 영화 이 영화 아, 알아요? 알죠. 저희 앨범도 이 컨셉으로 했었어 가지고 오마주를 한번 했었어서. 화영연아 너무 좋아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김기찬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70년대, 아, 80년대 주로 활동하셨던 사진 작가님.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골목안에 있는 아이들을 찍으신 분이에요. 아. 네. 그리고 저기 몇몇 작품은 60년대 사진 작가인 최민식 작가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여기 앉으세요. 아 예. 앉으세요. 아 참 뭘 좀 드셔야지. 어, 마셔, 네네. 마셔야지. 그냥 이걸, 물. 물? 물요? 네, 그냥 물. 물. 맥주, 아, 맥주, 소주, 뭐, 양주. 음주 해도 되나요? 이제 물, 물, 물 드세요. 저는 반주, 네, 물 주세요. 어떻게, 그, 어, 제가 뭐라고, 아랫님? 아, 저는 그냥, 아랫님. 아니, 그래서 저 편하게 그냥, 아, 뭐, 저 이름이 남준인데. 그러면 이건 어때? 그 내가 말로 놓는 거. 아, 야, 전 전혀, 어. 전혀 상관. 어, 남준이? 편하게. 아, 어, 남준이 잘 부탁해, 남준이. 조금 있다가, 네. 그, 나랑 사진 찍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 아, 찍고 와야죠. 내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외국에 나갈 때 너랑 찍은 사진을 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아, 다 알지, 다 알지. 아,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어쨌든 MC를 하게 됐는데 MC 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감독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요. 알고 싶어가지고. 나는 내가 진짜 좋아요. 나는 그리고 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게 너무 신나. 아, 저도 관심 받는 거 좋아해요. 관종이 그래서 관종. 영화는 내가 세상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 아, 오, 이건. 응. 아, 세상에 직업 수만 가지 직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직업. 마음에 드는 직업. 그리고 옛날에 직업. 내가. 그렇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건 사실 시장과 상대적 안 좋아 공급이 뭐 이런 건데 약간의 스탄다 신호로 같은 걸 좀 적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뭐 이데올로그 철학 뭐 이런 거 바깥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줄 서고 네. 올리고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셨습니까? 어,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말레만 듣던 아, 말레만 듣던 바로 그분. 근데 네. 영상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우리가 일단 먼저 시키긴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네. 올 몇 분이에요? 여섯 명. 어? 여섯 명이라 되나? 그렇죠. MC가 둘이니까.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알고 계신. 어, 예, 개인적으로는 다 알고 아, 있어요. 네. 어쩌다 보니 제가 그런 가장 위치에 중심, 가장 중간에 센터. 센터는 여기라잖아요, 지금. 오늘 맞죠. 나는 네, 제가 센터. 아, 교수님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남준아, 내가 사실 MC가 처음이야. 저도 근데요. 진짜 전문 용어로 초짜들이 모인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알스를 본 결과 MC의 역할은 그냥. 교수님들과 작가님들의 그거를 끌어내고 아. 적절한 리액션을 그치. 이렇게 좀 감초 같은 어떻게 보면 MC가 이렇게 뭔가 끌어 캐리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거 아니야? 역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역시. 내가 보기에는 두 분이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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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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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 아닐까? 이쪽에 앉을까요? 김사학 교수님 여기... 옆에 있어요. 마음 편해가지고. 아, 일로 가시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최악의 경우는 나랑 남준이랑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점점 내 분량이 줄다가 내가 어느 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선생님은 방송을 해서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네. 서학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고 차이나는 클래스를 아, 한번 하고 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아, 본격적으로 전문 네, 트레이너로 저... 발돋움하시는 특별히 뭐 그 예능감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도와주셔야죠. 아, 아 네. 감독님이 그 역할로 오신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누가 오셨나? 똑똑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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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왕관. 여기 예능이니까. 예능감 있는 분이 왕관을 쓰고. 야, 너 아까 나랑 있을 때는 막 이러더니 두 분 오시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으셨어요. 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아, 그지? 예. 네. 누구보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 길을 오셔서 사실 아, 먼 길? 예, 전주에서 왔어요. 아, 전주에서. 네. 아, 맞아요. 그 근무하시죠. 네. 네. 아, 영상을 봤어요. 뭐 아니 가까운데 일부러 이렇게 잡아 주셔 가지고. 아, 영산역에서 네. 오셨어요? 아, 네. 그렇구나. 선생님은 그동안 네. 방송을 좀 하셨어요? 우리 이제 법의학이니까요. 네. 방송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문을 한 거죠. 알수 범접 때. 네. 그때 한 두 번. 그때 우리 김 교수님이랑 뭐 이제 끝나고 저희 같이 술자리하고 하는데 네. 끝없이 말씀을 아 제가 제작진들한테 들었어요. 아, 엄청 말씀이 많으시다. 아, 이거를 알 수 있는 신점이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와, 연예인이다. 안녕하세요. 긴장되네요. 왜냐면 찐지식인 같아서 그래. 저한테도 약간 김영하 작가님은 약간 개화기 지식인 같은 그런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세요. 아, 갓을 쓰셔도 별로 어색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인가? 처음 들어요. 아, 그렇죠. 이거 뭐 어디 나무유쾌에도 안 나오더만요. 이제 나오겠네요. 이제. 그래서 얘기하려고. 본인이 적어 넣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가능해요. 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이제 그 지금도 저희 장모님까지는 후손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처가 쪽, 처가 쪽으로. 그렇죠, 처가, 처가 쪽으로. 저희 와이프한테도 외가. 외가요, 외가. 아, 장모님. 아, 그러나 이제 이게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그 집반 사람이 된 거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할 수 그러면 나무위키에는 처 할아버지? 뭐라 그러죠? 처외 증조부가 독립운동가라고 함 이런 그렇지,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처외 할아버지죠. 거의 남이긴 한데. 아니 이렇게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렇게까지 찾아서라도 자랑스러워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까지 찾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김영하 선생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제가 이제 설명 네.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심채경 천문학자 네. 선생님이세요. 행성을 연구하고 계신. 네. 나무 위키 보셨어요? 저는 책을 봤어요. 아 책을 아, 보셨어요? 네. 네. 역시 작가님이셔서. 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아 그게 그 제목이 되게 이상했어요. 천문학자가 별 보는 원래 네. 못하죠. 그런 걸 안 한다는 내용의 책이에요. 컴퓨터 화면을 주로 본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막 밤하늘을 이렇게 막 낭만이라든지 뭐 그런 별로 게 없죠. 아. 네. 연애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별을 보러 간 지가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뭐 어제도
일이 있으셨나요? 예예 어제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있고 소개를 법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막 나가고 있을 텐데.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라고 네네. 있어요. 네. 이름 2호입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그 우리나라 법의학 2호. 아 25호라고. 25호라고. 네. 저 만약에 의대를 갔다면 가지 않았. 지만 네 의대를 갔으면 이런 거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싸우지 마. 싸우지 못 나오면 하시죠. 먹고 얘기하시죠. 아 1교시. 오늘 이 음식은 MC 데뷔로 장감독님이 소개합니다. 아 예. 아이고 뭐 마음껏 드시고. 네. 오늘 오신 것 중에 표정이 제일 안 좋으시죠? 아니야. 자 드시죠. 드시죠. 근데 보통 그러면 학부에 입학을 해서 직업으로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려면 몇 년 정도? 대학원을 좀 오래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서 뭐 20대 후반, 30대가 거의 돼야 출발선에 그때 설 수 있어요. 의학이랑 좀 비슷한? 비슷할 것 같아요. 전문의 딸 때가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보는데 사실 의대 졸업하고 인턴 때부터는 사회인으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왜냐면 군대가 미뤄지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 진출이 빠른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군대를 그렇게 갈 수 있는 전공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뭔가 없나요? 관측병? 아 근데 공군에 있어요.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공군에. 네. 또 위성 같은 거 보고 이러는 건가요? 위성 관측하기도 하고요. 알려지지 않은 스파이 위성을 탐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예. 얘가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도포하는 어떤 종류의 특수 페인트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도 하기도 해요. 저희는 이런 얘기하면 늙어 보일 텐데 우리 때는 이제 적기 식별 그림자 보고는 그 포스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죠? 실루엣으로. 아 왜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등지고 봤을 때 실루엣으로 이렇게 생기면 북한 무슨 비행기 뭐 이런 게 있어서 낮에. 그거는 미군기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러세요? 배신자들 하여튼. 옆에서 보안 요청을. 근데 진짜 선생님 왜 그 법의학을 그게 그 당시는 좀 학문적 그런 것보다 사회적 이슈가 많았죠. 예, 청년 학도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역할도 컸고 사명감. 예, 네. 그게 이제 그 당시 동력이 학생들이었어요. 변혁의 동력이 그걸 하다가 우리 학부 한 명 우리 대학은 아니지만 실종된 지 한 한 달 만에 수원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익사가 맞는지 피 흘리니까 고문 치사로 보여지기도 하고. 법의학을 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그 한 나 정도는 한번 가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법의학자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평범하게. 전 교수님 덕분에 법의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좀 알리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더 의과대학생들 속에서도 법의학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에 2010년도, 11년도 그때 사인이라는 드라마 할 때 지워지지 않더라 마음대처럼 저희가 발제를 하러 갔죠. 원장이 계시고. 뭐 발제를 하는데 이제 이 드라마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격론이 막 벌어진 거예요. 하지 그렇습니다. 말자는 하지 말자는 있었나요? 쪽이 막 너무 극화되는 데 있어서 과장될 수도 있고 과장되고 네. 이 드라마화되면서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감동해낼 수 있냐 감독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좀 약간 지식인들한테 기죽는 것도 있고 배운 분들이잖아요. 법의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이 가치를 증명해내고 싶은 거지. 아주 중요한 일을 그러셨어요, 진짜. 네, 네.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 이후로 법의학이 많이 알려졌어요. 대한법의학회에서 그 박신양 씨 네. 그때 공로패를 드렸어요. 저희가. 왜냐면 감독님 못 받고. 아 저도 조금만 받았어요. 조금만 돼. 예. 박신양 씨 건 더 컸겠죠. 김상훈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전에부터. 중력은 왜 있는 거예요? 왜 물체가 물체를 서로 끌어당겨요? 아니, 이런 걸 끊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왜 큰 물체는 더 큰 중력이 있고. 일단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가 붙었는데 이유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과학이 답을 못해요.
아, 이거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중력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자역학에서 다룰 수 없는 거죠. 천문학에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천문학에서 사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게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을 관찰하는 것, 우주도 거대한 자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자연을 계속 탐구하고 있는 게 사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뭐 답은 모르겠다죠. 아직은 모른다. 이런 질문을 다 제가 답을 했었는데 나눠서 하니까 너무 좋은 이상적이다.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BTS는 노래가 이제 우주로 갔잖아요. 우주로 갔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네. 우주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다면서요. 네네. 우주인들을 또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네.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근처까지만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멀리 달까지 보내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우주인들의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경음악을 좀 고른대요. 네. 거기에 이제 BTS 노래가 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 아니 뭐 그럴 수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까요? 철저한 고증.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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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 네. 그 아 134340 그게 명왕성의 그 소행성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 슬픈 얘기 하겠구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용왕성이 내쫓겼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용왕성이 내쫓겼다 그래서. 행성이 되지 못한 소행성. 네. 인정받지 못한. 때까지 밖에 지니 무더운 시선 아직 난 널 돌고 변한 건 없지만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차가운 심장은 영화 248도 네가 날 지금 그날 멈췄어. 지 못한.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은 말씀이세요. 수화 지금 금지인가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 명은 빼라.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그렇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뭔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나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네. 명왕성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죠. 뭐라고 부르는지 내가 이래서 과학자들 이상한 거야.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명왕성을 인본주의 인본주의 아, 일단 제가 인본주의 이분들은 일단 건강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위로를 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그렇죠. 비극적인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 뿐이죠. 너무 길어요. 아~ 그리고 숫자니까 너무 정이 없어요. 아이고, 과학자들 너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명왕성에서 탈락했다고 해도 구명왕성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고 아, 명왕성이라고 여전히 부릅니다. 아, 그 지금 134340 같은 거 너무 죄수 번호 같잖아요. 아니, 무슨 레미제라블의 뭐 이런 막 2461 그건 우리가 발견한 소행성들에 붙이는 1년 번호일 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이름을 네. 뺏었을 뿐만 1번은... 아니라 1년 번호로 붙여주다. 아니라니까. 이 문화의 간극이 있다니까요. 아... 큰 간극이 있다. 사실 아직 제 하고 싶었던 질문을 아직 못했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 다 이제 아마 실명이신데 네. RM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사실 호칭을 아, 정하고 싶었어요. 번호로 정하세요. 번호로. 486 뭐 이런 걸로 할까요? RM이 그 약자가 아, 원래 그랬는데 네. 그냥 없애고 저희는 그냥 병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자를 많이 써요. 아, RM이 리해빌리테이션 메디신 그래가지고 재활하고 재활해요. 태생, 재활, 갱생, 사회 복구 우리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뜻은 괜찮은데요? 재활시켜주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쪽에선 RM이 이제 유닉스 명령어 이게 지우는 거거든요. 리무브 그래서 제거 당하는 그런 네. 별로 그렇게 아, 좋은 제거시키는 예,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저는 롤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롤 모델? 롤 모델. 롤 모델. 그거 RM 아닌가요? 장르는 다르다.
원래는 랩 몬스터. 아, 네, 원래 그랬는데 이제 미국 진출하면서 이제 약간 랩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되게 장르에 갇혀 있었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남준군이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지적 호기심이나 뭐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맞습니다. 아, 저는 남준 씨 책장을 누가 찍은 사진을 하나 봤거든요. 오, 아, 이런 관심사를 갖고 보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김상학 교수님은 이제 양자역학 막 공부하면서 물론 많은 게 남진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뵀었고 저 어렸을 때 꿈도 뭐 천문학자였고 굉장히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천문학자가. 멋있지. 네. 이런 이미지 좋아요. 멋지다고 생각만 하시고 왜 안 오셨죠? 공부를 못 해가지고. 스스로 별이 되신 거죠. 그렇죠. 와 영화 감독입니다. 역시. 와 포스터 문구다 포스터 문구. 그럼 우리 관측 중? 왕 팬이에요. 우리 식구가.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족구하는 거 유튜브 보고 있고. 아니 어떻게 그걸 언제 얘기하시죠? 웃고 있으면 가서 뭐해 그러면 이제 이분들 노는 걸 보는 거예요. 좋고 더럽게 못하게 유명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보세요. 아주 사상을 다 보고 있어가지고. 엄청 못해요. 하다 그것까지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정영치 말고. 오케이 사상. 자 태화. 사상. 더겨. 그렇지. 전 두 분께 사실 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제일 출연을 많이 하신 두 분이신데 출연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린 상태로 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다행입니다. 교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MC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힘드시면 보조 MC를 부르주겠다. 그래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지.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제가 어떤 대위인데 제 밑에 소위가 들어와 있는데 소위가 무슨 그 장손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남준군한테 되게 기대는 게 많고 보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편은 시작도 안 했는데 관계가 뒤바뀌어서 정립이 끝났네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